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팬티스와 멘티스에게 굉장한 먹이를 줄 겁니다. 자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팬티스가 짝짓기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오 팬티스가 그래서인지 요즘에 먹성이 극에 달아올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오징어도 묵고 바지락도 묵고 콩업도 묵고 새우도 다 묵고 했어. 자 근데 이 팬티스가 그리고 이 쭈그려져 있는 이 멘티스가 만족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들에게 살아있는 횡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짜잔 참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킹봉님께서 직접 민물에 가서 잡으셨다고 하는데요. 우와 이 친구 크다. 우와 오 이 친구는 순놈인데 오 굉장히 크고 힘이 셉니다. 자 이 친구들은 칼슘이 너무 풍부해서 우리 옛 선조님들부터 현재까지 게장탕 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요리해서 먹는 굉장히 흔한 민물개인데요. 이 친구들은 보통 1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번식철이고 유생들이 커서 나중에 민물로 와서 살아가는 이 민물개 바위개 이 친구를 오늘 먹이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오야 너무 크다. 자 참게를 주기 앞서서 와 제가 온 걸 또 기가 막히게 봤네요. 이 친구가 이 집게를 엄청 잘 보더라고요. 완전 돌고래슈를 하는데 시력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쪼매나게 매달은 이 바지락을 줘볼 건데 뭐 벌써 뭐 달라고 애쓰니까 뭐 먹성은 뭐 야 여러분 야 저기 날라갔잖아. 얘가 내 손을 먹으려고 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한 쌍을 짓게 되면은 친구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둘이서 결혼을 했지만 방금처럼 살짝 수컷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암컷이 수컷을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제일 작은 참게를 골라서 한 마리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연에서는 자기 영역을 지킬 때 합동적으로 지키기도 한다고 하고 사냥도 합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우와 와 팬티스가 먹성이나 공격성이 완벽하게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와 환수 많이 해야겠다. 대단한데요. 와 단 1분 2분 사이에 개가 사냥이 당했네요. 크기가 저 정도여서 그렇지 조금 더 큰 친구를 줘도 그냥 거뜬하게 사냥했겠는데요. 이 펀치를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차례로 한순간에 한 10대 번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멘티스가 잘 먹지 않아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짝짓기를 해서 짝을 지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준비가 되면은 보통 컷은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이 부화를 해서 보헤아가 되어서 떠날 때까지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경계를 하고 암컷 주위를 맴돌면서 자신이 조금 희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이 친구들의 수명은 약 20년인데 20년 동안 짝을 한번 지으면 그 이후에 짝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생긴 다른 멘티스가 왔을 때는 오히려 서로 달려들어서 내쫓는다고 하네요. 거의 의리파 의리 버듬이 레인보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티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멘티스 굴로 다시 옮겨서 이렇게 먹는데 멘티스가 엄청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들어갈 집이 없어. 그래, 거기라도 들어가 있어라. 지금 펜티스는 그래도 먼 친척이겠지만 바로 갑각류를 먹음으로써 칼슘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무기질 엄청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산란에 좀 더 앞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여기 있는 멘티스가 거의 맨무르기라서 이 친구도 한 마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 가는 거는 제가 뭐 매일매일 하는 일이니까요. 한번 반응을 볼게요. 친구야, 이것도 사냥할 수 있지? 야, 먹고 탈피해야 돼. 너 지금 펜티스한테 맨날 얻어맞잖아. 너 맨날 펜티스한테 혼나잖아. 맨무르. 제 생각에는 아마 또 펜티스가 나와서 이 친구는 빼주도록 할게요. 와, 펜티스는 저기 안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게를 한 마리만 먹어도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먹이 한번 먹고 나서 알을 가득 낳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특식이죠, 특식. 펜티스야, 짠하다. 그 오징어라도 먹을래? 오징어는 손질되어 있는 건데 힘이 없어. 그래, 멘티스 잘했다. 안돼 안돼 안돼. 야야야야야야, 너 거기 가다가 너 혼나. 야, 나한테 잡히는 게 좋을걸? 야야야야야. 오오오. 어야야야. 그나저나 확실한 거는 우리 멘티스가 사냥은 하진 않지만 먹이를 이렇게 주면은 그래도 주섬주섬 받아 먹기는 합니다. 우리 멘티스는 그래도 살아있는 먹이보다는 원래 먹던 새우살 조갯살로 챙겨줘야겠네요. 와, 근데 지금 봤는데 저기 사이에 껴있는 바로 이거 있잖아요. 제가 모래를 뒤적뒤적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는 바로 샌드 달러인데, 어? 저기 껴있는 거 보니 먹었나 보네. 펜티스야, 하나 더 먹어. 여기 있어. 옳지. 귀요미 여기 하나 더 먹어. Nope. 확실한 거는 펜티스랑 완전 다르네. 자, 해서 오늘은 제가 우리 펜티스 멘티스 우리 다정한 이 한 쌍이 나중에 번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떨결에 이 바다장어를 키우게 됐는데요. 굉장히 작아요. 모래 알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친구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 장어를 데리고 와서 제가 오징어살을 한번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먹지 않았네요. 이 친구를 바다에 가서 다시 풀어줘야 될까요? 귀엽긴 하네. 이 부채새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렴 이번에 탈피도 해가지고 탈피 껍질까지 획득하게 되었네요. 진짜 이렇게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자갈치 시장에서 데려왔던 이 부채새우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자, 부채뜬 오늘 우리 펜티스 멘티스에게 영양식 챙겨주기 오늘 대성공입니다. 생각 외로 굉장히 큰 이 참게를 이렇게 순식간에 사냥할 줄 몰랐거든요. 역시 핵펀치 멘티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